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하나의 타일 작업이 끝나가지고 이렇게 또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한번 싹 보시겠습니다. 2x2 모자이크 타일에 지금 조그마한 샤워 부스입니다. 시트가 있고요. 지금 수도꼭지 헤드 쪽으로 소프트시 두 개가 나란히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름은 홈오너가 이렇게 해달라고 해서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타일이 천장까지 안 올라가고 중간에서 끊었죠. 이게 지금 바닥에서부터 딱저 높이까지 7풋이 조금 넘습니다. 타일은 12x24, 3분의 1 패런으로 붙였습니다. 자세히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계단식으로 쭉쭉 타고 올라가죠. 그라운드 라인이 3분의 1 패런. 그리고 이 타일은 이 분노즈가 따로 있어요. 3x12, 그래서 이 가장자리가 한쪽이 엣지가 있죠. 이렇게 라운드가. 그래서 이걸 보통 캠이라고 하는데 이걸 분노즈로 마감을 했습니다. 지금 코너, 여기 보시게 되면 코너 있죠, 코너. 코너는, 이것에 관련 코너와 피스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컷하는 피스, 반대쪽에 이렇게 컷하는 피스, 요 피스를 저기 좌우로 붙였어요. 위쪽하고 옆면은 엣지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코너를 붙였고, 자, 시트. 이 끝에는 분노즈 가지고 마무리 했고, 이것도 이 코너가 없기 때문에 이 피스 이렇게 오려서 이렇게 마감을 예쁘게 했습니다. 그리고 문턱이 있죠. 이 분노즐 이것은 오리지널이고 이것은 한쪽 한 1cm 정도를 컷을 했어요. 너무 커서. 그리고 이렇게 양쪽으로 분노즐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물 드레인은 지금 테이프로 붙여놓은 상태라 제가 안 떼겠습니다. 그리고 바닥 타일도 지금 여기 월 타일하고 같은 타일입니다. 패런도 똑같고, 여기는 뉴하우스이기 때문에, 아직도 이 공정이 많이 남아있어요. 이 플러밍도 해야 되고, 뭐, 페인트도 아직 안 끝난 상태고, 아직도 할 일이 많은 잡사이트죠. 뭐 이쪽 에리아에는 모르겠습니다. 카펫을 깔지 우드를 깔지. 자, 이렇게 해서 작 하나가 끝났습니다, 여러분. 자,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다른 아이템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K1이었습니다. 다음에 봬요. 조그만한 크라젯입니다. 크라젯.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K1이었습니다.